아, 이게 세 개 꼽는 게늘 제일 어려워요. 꼭한 네다섯 개 되거든요. 근데 일단 저한테 가장 큰 충격을 줬던 건 개화. 한국적인 게 정말 들어가면서 세계적인 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뭔가 가능성을 본것 같아가지고, 이게 어떻게 이 친구들의 아이디어가 나왔을까. 저는 그 과잉, 뭐 이런 표현을 대한민국 가요에서 쓴 적이 있나? 그 부분이 굉장히 참신했고, 그리고 개화 좋았고, 일단 뭐 배우는 진짜 감동받았어요. 아, 나도 저런데, 나도 그래 척하면서 살지. 누구나 척하면서 사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척을 하잖아요. 뭐 진짜 연기를 할땐더 척을 하는 거고.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면서 그걸 표현한 게 굉장히 이렇게 찡했어요. 찡하면서 멋있었다고 해야 되나? 그리고 아, 이거 마지막까지 고민됐는데 샤크랑 10점 만점에 10점이, 아, 뭘 뽑아야 되나? 샤크 그 무대는 중간에 들어갔던 그들의 그 약간 그 내가 춤을 못 춰서 그런데 팔을 밑으로 하여튼 내렸던 그 안무. 그 안무 그 포인트가 굉장히 저거 대박이다. 이게 있었고, 10점 만점에 10점은 제가 볼때 밸런스나 이런 건좀더 좋아했던 것 같은 느낌? 되게 두렵게 왔다. 그러면서 저는 아주 미세한 차이로 10점 만점에 10점. 도끼라는 친구가 센터가 제일 크고 좀 피지컬적으로 좋은 친구들이 많이 섰는데, 작은 친구가 쓰는 게 굉장히 이렇게 확 주는 게 있었어요. 워낙에 또 곡기가 춤을 잘 추니까. 팀 호흡도 굉장히 잘 맞고, 제가 볼 때는 좀 뭔가를 주는 무대가 아니었나. 대화, 배우, 10점 만점 10점. 이세 개를 꼽습니다. 보이스 빌라.